건북치기에는 시장 상인 대표 그리고 박차정 의사 후배인 동네 여고 동창회 대표 그리고 학생 두 분 모두 네 분이 오늘 이 건북의 울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동래구 전통시장협의회 회장님. 바쁘실래. 김청자 동래여고 동창회 전 회장님. 백종범 용인고등학교 학생 대표. 박소연 학산여고 학생 대표. 자, 오늘 건북 울림은 모두 일곱 번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일어난 우리 동네 독립만세를 기념하는 뜻에서 일곱 번입니다. 예, 우리 한 조씩 번갈아가면서 치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함께 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이창수 김정자님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울림 준비를 해주시고 다 같이 천천히 하나부터 일곱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에 맞춰서 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같이 일곱.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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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재현식의 시작을 알리는 큰북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 북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을 정리하고 나서 자, 이어서 우리 또 횃불점화가 있겠습니다. 횃불점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횃불점화는 우리 당시 이 만세운동의 주역이었던 남녀 학생 우리 배우분들이 횃불을 전달을 하고 불씨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불씨를 횃불 점화는 우리 동래구 중장님께서 또 횃불을 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워낙 이 큰 북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워낙 큰 북이고 이 동래구에 이런 큰 북이 있다는 것도 동래구의 큰 자랑 아니겠습니까? 자, 북이 정리되는 동안 다시 한번 더 만세를 외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원 쪽에 계신 분들 더 힘차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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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 높이 흔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예.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들 정말 예. 그 오늘 참가자들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예, 더 큰 목소리로, 그리고 힘차게 우리 태극기를 흔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예, 이제 큰북, 예,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횃불, 예, 자, 이어서 이제 불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씨 전달은 당시 학생 역할을 맡은 우리 배우, 남녀 학생 배우 두 분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총장님께서는 불씨를 우리 앞쪽에 계신 학생들을 위해서 힘차게 한번 높이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태극기 흔들면서 상인 정신의 상징 불씨를 이제 그 횃불을 잠시 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점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화가 되면 다 함께 저와 함께 만세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천천히 천천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또 볼 수 없는 우리 동네만이 가지고 있는 예 3일 정신의 상징 불씨가 예, 횃불이 점화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3일째를 맞이해서 우리의 각오를 우리의 다짐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예 동네 다짐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모두 다섯 분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은 지금 예, 글귀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김희곤 국회의원님. 자, 이어서 박종욱 부산시의회 부의장님. 전경문 구의회 부의장님. 백운웅 동네 문화원장님. 김일곤 동네 기흥회 이사장님. 자, 이제 다섯 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 한 분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시는지 다짐의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화합하여 동래구 발전을 이룹시다. 선배님!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동래구를 만듭시다. 지역 경제를 살려 활력과 경쟁력 있는 동래구를 만듭시다. 3일 정신을 계승하여 자랑스러운 동네의 전통을 지킵시다. 오늘을 있게 한 영웅들을 가슴 깊이 기억합시다. 자, 우리 40분은 우리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앞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들어서 자, 한번 높이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다짐입니다. 자, 이 다짐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3월 우리 정신의 상징 저 햇볕에다가 함께 태우는 수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한 번씩 오시면서 예, 예,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짐까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여태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호람이란 꽃봉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서 봉짓 29년과 IT 기업 셀카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로 박스포트 TV를 2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깊이 고민하시고 고유 생업에 전념하시길 바라오며 유튜브가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제게 녹화하십시오. 제 채널의 캐치프레이즈대로 당신의 성공 카드를 만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